안녕하세요. 네, 여기 쌓아놨는데 이건 일본 사람들은 거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헷갈리다 아니고 아예 네.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네.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네, 구별해서 쓰는 방법을 거의 네.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법 가르쳐주세요. 네. 네. 아주 쉬운 비법 중에 하나는 이 한 개짜리 되 대신 하를 집어넣어보고 그리고 이 되를 쓰고 싶을 때는 되 대신 해를 넣어봐서 그 단어가 괜찮으면 말이 이상하지 않으면 이 되를 쓰셔도 되고 또 해를 집어넣어봐서 말이 이상하지 않으면 이 되를 쓰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안돼와 안돼 어느 쪽이 맞을까요? 여기서 이 되 대신 하 를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서 가르쳐 드린 대로 하를 집어넣어 보시면 안하 말이 이상하죠. 그러니까 이건 틀리기 때문에 이 되가 아니라 이 되인데요. 여기서 이 되 대신 해를 집어넣어 보면 안해 말이 되죠. 그래서 이게 맞기 때문에 안돼가 맞다는 결론이 됩니다. 이해되셨나요?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. 이때 될 거야 와 될 거야 어느 게 맞을까요?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를 집어넣어 봐서 할 거야 가 말이 되죠. 할 거야 말이 되니까 얘는 맞아요. 그리고 여기서 돼 대신 해를 집어넣어서 니를 받침 그대로 가지고 가면 할 거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. 그래서 얘가 틀리고 얘가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하다 하고 좀 바꿔서 확인하자라는 그런 뜻이죠. 네. 자, 어떻게 할까? 선생님이 되면, 면 붙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? 면. 되면? 되면 했을 때, 예, 하를 집어넣어봐서 하면. 하면. 하면이라는 말이 오케이. 네, 그러니까 되면죠. 되면, 이 네. 되면이 되죠. 네. 예. 그리고 되지만 지만 붙일 때는 되지만 할 때는 하지만, 하를 그렇죠? 넣어봐서 하지만 말이 되니까 이 되가 맞겠죠. 예. 이제 예. 됐어요 할 때 됐어요 많이 쓰죠. 아, 예. 예. 그럴 때는 이제 됐어요 할 때 그 되 대신 이제 하를 하죠? 예. 했어요가 이상하니까 됐어요. 예. 그래서 됐어요. 됐어요가 되겠죠. 예. 자, 여러분 어떻습니까? 확실하게 정리되셨나요? 이제 완벽해서 앞으로 자신 있게 구별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